스트리트 파이터 더 무비 모든 캐릭터 엔딩 한글 자막과 음성. 다이슨의 제국이 무너지면서 류는 그의 싸움의 날들을 뒤로하고 쇄도루 도시의 재건에 더욱 재능을 발휘합니다. 스승 센롱의 가르침에서 배운 교훈들이 전쟁으로 파괴된 땅에 존엄성과 번영을 가져오는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다이슨의 광기 어린 계획들이 무너지면서 켄은 그에게 호화로운 삶을 보장하는 여러 비밀 거래에 속여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새롭게 얻은 부에도 불구하고 켄은 그의 존경하는 스승 천동의 가르침을 계속 따르고 있습니다. 가일은 사악한 다이슨의 세계 지배에 대한 광기 어린 계획에 대해 AM 군대를 승리로 이끕니다. 가장 높은 지위의 승진과 영광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가일은 AN 군대에서 사임하고 공포스럽게 변형되어 여전히 실종된 친구 블랑카를 찾기 위한 전 세계적인 탐색을 시작합니다. 춘리는 그녀의 사랑하는 아버지를 살해한 사악한 다이슨에게 복수함으로써 정의를 얻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빚을 갚고 가족의 명예를 유지한 춘리는 미국으로 돌아와 시카고 응급실에서 의료 레지던트가 됩니다. 다이슨과 그의 계획이 좌절되면서 혼다는 일본의 스모 스포츠에 다시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는 GNT 뉴스 기술의 직장을 그만두고 스모의 세계에 다시 참여하고 지배하며 다시 한번 진정한 요코즈나의 타이틀을 회복합니다. 다이슨이 그를 죽음으로 이끈 것을 장기 F는 너무나 늦게 깨닫습니다. 장기 F는 다이슨을 물리쳤지만 다이슨의 이름으로 저지른 끔찍한 범죄의 괴롭힘을 받게 됩니다. 장기 F는 쇄도루 시티를 떠나고 다시는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케미는 많은 사람들이 실패한 곳에서 다이슨과 그의 병력을 물리침으로써 그녀의 리더십과 군사적 기술을 증명합니다. 케미는 곧 장군으로 승진하게 되고 AN 군대의 첫 번째 여성 지도자가 됩니다. 거의 불가능한 확률을 극복하고 권력에 미친 다이슨을 물리침으로써 발로그는 그 자신과 세계의 나머지에게 그가 여전히 진정한 챔피언임을 증명합니다. 다이슨이 사라지면서 그는 다시 한번 세계 복싱 타이틀을 획득하게 됩니다. 다이슨의 군대와 사가트가 패배한 후 베가는 쇄도루의 모든 암흑시장 작전을 통제합니다. 베가의 새로운 암흑시장 상인으로서의 위치는 그에게 낮은 프로필을 유지하도록 강요하지만 그는 여전히 스트리트 파이터 토너먼트에 참가하고 승리를 이어나가게 됩니다. 사가트는 다이슨의 권력을 위한 미친 계획이 그의 전체 암흑시장 전체를 위태롭게 만들었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로 인해 사가트는 리더의 위치를 잃게 되었습니다. 다이슨을 파괴함으로써 쇄도루의 사람들은 사가트를 위대한 영웅으로 보고 그를 도시의 리더로 만듭니다. 이것은 사가트에게 쇄도루에서 합법적인 작전과 불법적인 작전 모두에 대한 권력을 주며 그를 현대시대에서 가장 존경받고 두려워하는 리더로 만들게 됩니다. 콜로넬 가일과 AN 군대가 제거되면서 사악한 계획을 실현시키는 다이슨을 막을 수 있는 세상에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이슨 오폴리스가 창설되고 다이슨의 전제적인 통치가 세계 곳곳에 암세포처럼 퍼져나갑니다. 아쿠마는 쇤롱의 제자인 켄과 류를 전투에서 물리침으로써 그의 혐오하는 형제 쇤롱에게 불명예를 안겼습니다. 이제 모든 고대의 힘은 아쿠마만이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그의 대단한 계획은 쇤롱과 그가 대표하는 모든 것을 세상에서 제거하는 것이며 그것이 현실이 되는 데 한 걸음 더 가까워졌습니다. 수년 동안 블레이드는 다이슨의 부패한 조직에 잠입하여
그의 형 가일에게 비밀리에 보고하였습니다. 이제 바이슨이 파괴되었으므로 블레이드는 마침내 그의 잠이 빗무에서 자유로워지고 그의 프로레슬링 경력을 재개할 수 있게 됩니다. 연합군들에 의해 사와다 대위는 사령관으로 승진합니다. 사와다의 강력한 리더십 기술과 흠없는 성실성은 그를 역사상 가장 사랑받는 리더로 만듭니다.